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고, 천국은 누구 거라고?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뺏을 수 있다. 참 고약한 말이죠. 네? 무슨 소리예요? 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라는 말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경우에 내가 침노해서 빼앗고 들어가요. 나는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침노해야 되는데. 침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힘으로 어떻게 밀어붙이고 쳐들어가는 것을 침노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참 이 천국을 천국은 천국의 주인이 누군데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비리비리한 모양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인데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막 침노해서 들어와.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을 빼앗긴대. 참 이게 재미있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야, 이게 목련이 아주 끝내주네요. 그렇죠? 아, 어쩌면. 자, 천국. 그런데 여기 이제 앞에 좀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딱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는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영어로 하면 Kingdom of Heaven is at hand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At hand 그러면 네 손에 놓아졌다 이 말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지금 너에게 주어졌다. 네 손에 있다. At hand. 예, 네.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미국말로 보면. 킹덤 오브 헤븐, 이게 천국이죠. is at 뭐예요? at hand. 영어가 이래서 참 좋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네 손에 있다는. 그만큼 가까이 왔다. 그 무슨 소리예요? 천국에 천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이 천국인 곳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은 거기가 지옥이에요. 네. 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이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경쟁이 있고 말 안 들으면 어때요? 벌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곳.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은 그곳이야말로 참 행복한 곳이죠. 그곳이야말로 생명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At hand. 네. 자, at hand라는 말은 가깝다는 말도 돼요. 그러나 얼마나 가까우냐? 바로 내 손에 있다. 이만큼 가깝다. 자, 근데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이렇게 진노를 당한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 이전에는 그렇죠? 세례 요한 이전에는 천국은 침노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럴까요? 자, 모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입니다. 장차 올 일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예언자들이었어요. 그 예언자들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때가 되면 보낼 것이다 라고 모든 선지자들이 한 것은 바로 그 예언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거를 모든 선지자들이 했고 그거를 예언하는 모든 선지자들의 최종 주자가 누구게? 최종적 선지자. 그게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 하러 온 거예요? 자, 이때까지 세례 요한 이전의 선지자들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예수가 반드시 뭐예요?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 드디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지금 서른 살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같은 해에 태어났으니까 30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처음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왔다. 네. 이때까지 선지자들은 뭐예요? 오실 것이다.
침례요, 세례 요한은 왔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 예수가 attend 그깔 왔다. 우리 중에 왔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 이전에는 이전에는 왜 침노하지 못하고 왜 침노하지 못했을까요? 네,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여기 아직 안 왔어, 그렇죠?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가 왔어. 그러니까 아직 안 왔으니까 아직 안 왔어요. 그게 확실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왔다. 와가지고 뭐 하려고 왔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어떻게? 위하여 대신 죽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 그 말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침노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그때부터는 누구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면 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고 모든 죄라는 것은 죽어버리면 어떻게 더 이상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어. 제가 일부 강의할 때 생명 강의할 때 그 이란에서 마약 해가지고 사형받은 그 사형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회교 국가에서는 모슬렘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은 무조건 교수형이에요. 사형이야. 그래서 이제 교수형을 당해서 사망을 확인했어. 그래가지고 24시간 이후에 가족들이 그 시신을 인도받으려고 온 거야. 왔는데 다음날 보니까 뭐예요? 살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란에 난리 났다고 그랬잖아. 다시 죽여라. 다시 죽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왜? 사형을 해서 그때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다는 게 확실하거든. 그 의사의 사망 확인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저께 사형받아서 죽음으로 인하여 이때까지의 모든 죄는 어떻게? 끝났어요? 안 끝났어? 끝났다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살아나니까, 와, 사람들이 죽이라는 거야. 법적으로 못 죽여. 그렇죠? 왜?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마약을 한 적은 없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 하면 우리 죄는 어떻게? 없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알겠죠. 자, 우리가, 아이고, 요거를 조금 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뭐를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네. 자, 그러니까
모든 우리 그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담당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세례 요한 때부터는 드디어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예수님이 와서 이제 곧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없애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와서 문 열어주세요. 나 들어가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진노라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강제로 들어오는 것을 진노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문 열어주세요. 들어가겠습니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예, 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처리해 주셨으니까. 그 얘기, 아시겠죠? 근데,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확실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모세 율법이 이렇게 많다. 600몇십 가지다. 이거를 어떻게 하나도 범하지 않고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다 심사를 해서 그래서 넣어줄 거라고 가르쳤어. 그러니 아무도 천국을 나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밀고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러나 침례 요한 때부터는 세례 요한 때부터는 누가 함께 있었어요? 예수가 그 땅에 함께 세례 요한과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이제는 없애기 때문에 그러기 위하여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을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와서 천국에서 얘기만 해. 그러면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이 자식이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나 없나? 그렇게 문지기가 그러거든요. 뭐라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 다 처리했어. 비켜놓는. 그것이 침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꼭 들어오세요. 네. 그 얘기예요. 참 멋지잖아요. 멋진 겁니다. 다른 종교, 어느 종교에도 이런 얘기는 없어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자격을 갖추어라.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해라. 다 조건적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누구 때까지니? 요한 때까지다.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그래서 이제 선지 요한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율법이, 율법도 뭐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이제 그 예언자들은 모든 율법의 예언과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어디서 끝나는 거다? 세례 요한에서 끝나고, 이제 그 세례 요한 때까지 예언하고 율법에서 예언한 장본인인 나 예수가 어떻게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이제는 그 율법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조건적으로 천국에 들어온다고 생각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어떻게 완전히 없애니까 너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도 천국에 들어오려고 들어오면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문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열리게 되게 되어 있다. 왜?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다는 거. 네. 왜? 믿기 힘들죠. 너무 황당하지. 우리들은 철저히 무선적이니까 조건적이니까 그저 깨름씩 한 거야. 그래서 그게 안 믿기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그 놀라운 황당한 이야기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자, 그래서 침노한다는 것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교회에서는 자꾸 자기 교단에 선지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안식일 교인이었죠. 안식일 교회에 들어가면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박사님은 왜 안식일 교회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이 얘기, 모든 선지자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어떻게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개 이단교에서는 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도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선지자냐 하면 문제는 뭐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말을 그 선지자들도 정확하게 이 뜻이 무슨 말인 줄을 어떻게 몰라서 그래요. 이걸 진짜 알면 자기가 내가 선지자야 그렇게 할 때 또는 사람들이 당신은 선지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아니야. 내가 왜 선지자일 수가 있어? 이렇게 성경 보면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라고? 요한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왜 내가 선지자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 보고 선지자라고 할 때 그거를 어떻게 사양해야 되는데 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선지자로 생각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이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자기도 자기를 선지자로 생각했고 교인들도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이게 이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여러분, 그 이제 피리 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 신나는 음악을 피리로 연주를 해도 너희들은 즐거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춤추지 않는다. 그 무슨 말일까? 자, 예수님의 이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이제 진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언제 이후로부터는? 세례 요한부터.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오? 와,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천국 갈 수 있단 말이냐? 그렇다고 춤춰야지, 그렇죠? 춤춰도 유대인들이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 아시겠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기뻐할 줄 모른대. 왜? 하도 오랫동안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뭐에 찌들어 있는 거요? 조건적인 생각에 찌들려 가지고 천국이 그렇게 공짜로 주어지는 거라고? 네. 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 죽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고 대신 죽어 주셔도 그 당시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그게 정말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버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네?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가 죽었어. 아이고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뭐 헛수고만 했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헛수고만 했구나.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뽑을 때 그 어부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맨날 죽을 때까지 고기만 생선만 낚는 어부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려? 제자들이 어떻게? 힘이 났어요? 힘 빠졌어요? 힘 빠졌어.
아이고,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허송세월 했구나, 지난 3년 반 동안. 뭐나 잡으러 가자? 아이고, 이제 고기나 잡고, 또 고기나 잡고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자기 제자들을. 그래서 뭐라 그랬게요? 왜 제자들이 힘 빠져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더니 뭐, 아휴, 아이고, 이게 완전히 망했구나. 또다시 고기나 잡아먹고 살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왔어요. 고기 잡는 그 현장에 왔어요. 제자들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예수께서 오사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를 보여줘? 손. 손은 왜 보이죠? 못 박혔대. 못 박힌 흉터. 그 다음에 옆구리.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해요? 창으로 이 옆구리 배를 찔렀어. 그 예수님이, 자, 내가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어떻게? 부활했다. 그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 그리고 너희 죄는 사해졌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켰다. 봐라. 내가 그 예수야. 그때 제자들이, 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에? 이 온 세상에, 이방 나라에. 뭐 하러?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대신해서 죽고 부활했다. 는 것을 어떻게? 이 세상에 나가서 전하려는 거야. 여러분들의 죄는 뭐예요? 예수께서 다 없앴습니다. 이제 하늘나라는 뭐 할 수 있다? 진노하는 자의 것이 됐습니다. 와, 박수 치러. 그럼 이때는 서슴없이 쳐야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 온 세상에 특히 이방인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떻게 풀이 퍽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봐, 내 손 봐. 내가 바로 너희들과 지난 3년 반을 함께 있었던 예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야, 나. 응? 봐, 옆구리 봐. 내가 죽었었잖아. 근데 내가 뭐예요? 부활했다고. 크.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와, 정말이네. 정말이네. 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지금부터는? 춤추기 시작해야 돼. 어떻게? 정말이네. 이야. 이 차원을 넘어가야죠. 이 차원을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네. 그럼 전하려면. 뭐가 와야 돼? 성령이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날부터 이날 이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자. 성령을 받으려면 지금 우리 예수님의 실물은 이제 봐서 안 봤어요. 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확인하고 이제 했으니 우리는 지금부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해서 살아나셨다는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우리 모여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공부를 해보자.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냐를 기도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해시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을 보내서. 그래서 그날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기도하면서. 그 보니까 성령이 드디어 50일 후에 예, 자 하고 성령이 내렸어. 내렸을 때 이제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그 모세의 율법과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바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그 예수, 모든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이 뭐예요? 바로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이구나. 이야,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뭐예요? 이제 사해진 거 맞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영원히 사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영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야, 그때부터 여러분 늘 성령이 충만해서 각각 온 세계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때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해서 이 멀리 이곳까지도 복음이 전해졌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미국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서 지금 이렇게 많아졌는데, 숫자는 엄청 많아졌는데 춤추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진짜로 성령을 받고 깨닫고 이야 그렇구나. 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살기가 너무 좋아져 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엔 차 없어도 충분히 살았는데 이제는 차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차? 이래가지고 사단이 이 세상을 그래서 자꾸 유혹하면서 우리를 영생보다는 그렇죠? 구원보다는 현재 얼마나 더 호화롭게 사는 것이 그것에 우리는 너무 그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교회를 댕겨도 교회를 열심히 댕기면 하나님이 싼 차를 타고 댕기다가 더 비싼 차를 타고 댕기게 해 주실겠지. 이런 식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소위 세속화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필요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차보다도 집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 생명만 받으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또는 병이 들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그 내가 이미 받아들인 생명 때문에 내가 부활하도록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정말 남은 여생을 정말 누가 피리를 불면 춤추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그 춤을 잘 출수록 병은 더 빨리 낫는다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 그 생명만 있으면 정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정말 그야말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보다는 자꾸 이것저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걱정하고 정말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이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생명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정말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정말 가장 행복한 상태에서 살려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받아서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그 증오스러운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두려워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정말 용서하고 또는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평화가 깃들고 우리의 뇌파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어서 모든 유전자들이 저절로 정상으로 회복되어 놀라운 하늘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